한국 전쟁을 치르며 폐허가 된 국토를 복구하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1970년대 중동 건설의 초석을 다진 대림. 대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공공 토목 사업 수주에 특화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만 이렇게 수주를 해도 외형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와 함께 성장한 대림.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곧 대림의 역사이기도 하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포항제철, 그다음 또 광양제철, 그리고 이순신대교까지 말하면 대한민국 지도 곳곳에 대림 산업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 랜드마크들 많이 건설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농촌의 인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밀려들었다. 도시는 밀려드는 이주민으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된다. 주거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문제는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돈은 없고 주거 문제는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싸고 빠르게 주거를 공급하다 보면 그때 최선의 선택이 바로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토록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다니 정말로 현대적입니다. 화장실 같은 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소설에서는 정말 어떻게 내 머리 위에서 저렇게 보증똥을 누고 난 그 밑에서 밥을 먹느냐라는 거를 묘사를 할 정도로 당시 생활상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아파트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수세식 양변기를 갖추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아파트는 서구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 주거 문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낯설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야지 그 공중에 붕 떠갖고 잠이 오겠냐. 뭐 그런 어른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고속 경제 성장과 함께 눈부신 진화를 거듭한 주거 문화. 대한민국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에서부터 랜드마크를 짓기까지 우리나라 건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대림.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를 지은 대림 산업 이재준 회장. 1939년 10월 지금의 인천 부평역 앞에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회를 개업한 이재준. 당시엔 한적한 시골이었던 그곳이 기회의 땅으로 변하는데 해방 직후 공장 건설 붐이 일자 부림상회의 자재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자재를 납품하며 건설업체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재준은 직접 건설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리하여 1947년 대림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진출한다. 이재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천에 집을 네 채를 지어서 이제 파는 그런 주택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건자재 파는 것보다 그 부가가치가 주택 매매하는 게 훨씬 크고 돈도 훨씬 쉽게 많이 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업종을 바꾸지 않았나. 한국전쟁 후 전후 복구사업과 군납공사가 늘어나며 건설업은 호황을 맞는다. 당시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업체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질 때였다. 대림은 1958년 콘크리트로 청계천을 덮는 복개공사를 통해 대한민국 1위의 건설업체로 급부상한다. 그 비결은 관급공사의 불문율을 깬 원칙이 있었다. 옛날에 관급공사할 때 관급 자재를 줍니다. 철근하고 시멘트. 철근 파동이 한 벌어지면요. 시중 값이 곱도 넘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 뭐 좀 팔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돌아가신 회장님이
현장 정산 보고서나 이런 걸 볼 때 그 광급 자재가 남은 듯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부실을 조장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못된 이런 버릇이라고. 1위의 건설회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뿐이 아니었다. 초창기 대림 직원들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다. 식전에 두세 시간씩 일을 하면 아침 밥맛도 좋고 일의 능률도 높인다 해 이를 새벽탕이라 불렀다. 새벽탕이라는 게 새벽에 상당한 많은 일들을 이미 하는 그러고 아침을 먹는 그런 그 새벽에 한탕을 상당한 양의 일을 한다. 그런 걸로 이제 어떤 먹는 곰탕 뭐 이런 뜻은 아니고. 1972년 12월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MBC는 가수 남진을, TBC는 나훈아를 앞세워 10대 가수 청백전을 열고 있었다. 축제 분위기도 잠시. 행사가 끝나고 관객이 빠져나갈 무렵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동시에 시민회관은 불길에 휩싸인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불길.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한 서울 시민의 문화 공간. 이 대형 참사는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그때 이제 그 새벽에 그러니까 밤 10시인가 이제 그 관람이 끝나고서 불이 난 거니까 그때 이제 불이 다 꺼졌을 다 끄지도 않았을 그때 아마 새벽에 이제 그 뒤처리를 그 뭐 시커멓게 그슬른 그걸 그냥 두고 볼 거냐 온 시민들이 그 앞을 다 지나다니고 이튿날 아침 잿더미가 된 시민회관 앞에 의문의 접근 금지 펜스가 눈에 띈다. 과연 누가 한 것이었을까? 화재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대림에서 펜스를 친 것이었다. 발빠른 대처를 본 서울시는 철거 작업 업체로 대림을 선정했고 화재 후 같은 장소에 지어질 새로운 건축물 세종문화회관까지 대림에 맡긴다. 그리고 1978년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다. 빨리 가서 그걸 이 펜스를 막고 그 화재 진압하는 데 도우라고 그래서 저희 밤새도록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아침에 시장에 출근해 보니까 대림에 그걸 딱 펜스를 딱 쳐서 아침에 출근하는 관리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불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1982년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반일 여론이 거세게 일자 전두환 정권에선 독립기념관 건설을 추진한다. 독립기념관 시공사로 선정돼 순조로이 사전 작업을 하던 대림.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불거진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시안게임 전에 독립기념관 완공을 지시한 것이다. 주어진 공사 기간은 단 3년. 큰 공사를 마치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당시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전에 이 독립기념관이 완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다그쳤죠. 근데 이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이 거의 뭐 밤샘 작업을 하다시피 해서 건설 기금 마련을 위해 예술품을 접수받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는 등 온 국민이 독립기념관 건설에 힘을 모았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본관이 준공을 불과 열 하루 앞두고 불타게 됐다.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했던 작업이 화근이었다. 온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지던 만큼 기념관의 화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주 참 기분이 언짢은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때 제가 또 이제 건축 관련 전체 그 사업부를 맡아 있으면서 자재 조달 업무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 화재로 인한 그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그 자재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사실이었지만 대림의 실수 역시 정당화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시공사였던 대림 산업은 복구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불에 탄 독립기념관 본관의 철거 작업은 당초 건설 작업 못지않게 어려웠다. 하지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년 만에 복구하면서 약속을 지킨다. 이제 모든 복구 비용을 그 대림 산업이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화재 걱정이 없는 불연재를 모두 사용해서 새로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용하고 상관없이 그 건물을 그 다시 완공을 해서 1년 뒤에 그 완공을 시켰죠.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규모가 큰 공사건을 연이어 따내자 세간에선 온갖 의혹이 나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창업주 이재준 회장의 성품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바로 설렁탕. 이재준은 외부 인사와 만남을 가질 때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설렁탕을 대접했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 설렁탕 외교라 불렀다. 설렁탕 외교라고 이제 그러는데 대접을 해도 뭐 큰 그 감나가는 식사가 아니고 이제 설렁탕을 대접하는 그런 그 회사의 문화를 만드신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설렁탕 외교라고 저희들이 불렀던 건데요. 고속도로와 댐 같은 굵직한 산업시설을 짓던 대림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건설이 추진 중이라는 것. 대림과 현대건설 등 수많은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건설 경험이 많은 대림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철저히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서 입찰서를 만들어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입찰서를 내면은 그 영국의 EEC라는 회사가 그때 한전에 공사 감리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전 기술적인 검토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대림. 그러나 입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하지만 당시 감리를 맡았던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전화위복이 된다. 1975년 1월, 쿠웨이트 슈아이바 정유공장 착공. 국내 최초로 중동에 진출하면서 70년대 중동 붐에 물꼬를 트게 된다. 1973년에 이 사우디 공사로 또 이 대림 산업이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플랜트 수출도 1호라는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1974년에 이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그런 그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는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도시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때 새로운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했고 그 고도 성장이 기본적으로 도시에 집중화되는데 도시로 집중화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기존 주택에 비해 편리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단층의 주택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 서구화된 내부 역시 아파트에 대한 낯설고 부정적인 인식만 키웠다. 특히 집안에 들어온 수세식 화장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화장실에 대한 편리함도 많았죠. 그냥 뭐 칙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뭐 무슨 뭐 악취라든지 처음에는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는 거를 어른들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뭐 옛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뭐 처갓집 보고 뭐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1964년에는 단지 개념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탄생한다. 하지만 연탄 보일러로 개별 난방을 하는 방식 때문에 연탄가스 위험이 있다는 괴소문이 돌았다. 당시 아파트의 인기는 형편없었고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아파트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을 하시느냐 뭐 이렇게 여쭤본 적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이제 높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지금에서는 5층 높이가 뭐 그렇게 높을까 싶지만은 당시만 해도 진짜 5층 높이를 보면서 저 높은 데서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탄 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또 그 연탄가스 중독 사건들이 또 초창기에는 몇 번 일어나면서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라는 얘기도 진짜 들었었고. 아파트가 자리 잡기까지 걸림돌은 많았지만 편리한 주거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인식의 일대 변환이 일어난다. 아파트 주거 문화가 오히려 선망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전국에 아파트 붐이 일기 시작한다. 1969년에 준공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역시 아파트 붐의 편승에 탄생했다. 그런데 준공 4개월 만인 1970년 4월 아파트 15동 건물 전체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산중턱이 짓다 보니까 지질 검사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는 적도 많았고요. 또 뭐 이제 불량으로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터질 사건이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중턱에다가 시민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밑에 있던 이제 판잣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깔려서 사망하고. 조사 결과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아 기둥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와르르 무너진 와우 아파트. 참으로 비극적인 참사였다.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서울시장은 물러나고 추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도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시민아파트 자체 같은 경우는 당시 기피 현상은 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아파트였기 때문에 영세민들이나 당시의 저소득층한테는 또 선택의 권한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또 계속적으로 살고 또 이제 뭐 시범 아파트는 이런 게 지어지고 민간이 되면서 점점 아파트가 이제 시민 대상이 아니라 중산층 대상이 되면서는 이건 또 다른 맥락의 아파트가 등장하지 않았나. 아파트가 더 이상 서민의 꿈이 아닌 중산층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그 상징인 현대 아파트와 음마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아파트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당시 플랜트 건설을 주로 하던 대림이었지만 아파트 건설이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자 사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진다. 오랜 고민 끝에 부동산 붐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한다. 뒤늦게 아파트 건설에 뛰어든 대림은 1979년 11월
7개 동 규모의 잠원동 대림 아파트를 완공한다. 결국 땅값에서 이익이 남는 것이지 아파트 건설 순전히 건축비로다가 남는 것은 극히 아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 대림 상담이 좀 늦게 진출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그때 뭐 저 삼호나 이런 아파트 전문 회사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던 1990년대 초반 건축 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띠자 전국적으로 모래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불법 채취한 바다 모래를 염분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 공사장에 유입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비슷한 시기 바다 모래 사용으로 인한 아파트 부실 시공 사례가 속출하자 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진다. 사실은 그 바다 모래가 등장하게 된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다섯 개 신도시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지역인데 그 다섯 개 신도시의 탄생 배경을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200만 호 건설을 그 내세우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동시대에 모든 건설 현장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건설 자재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삼풍백화점.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900여 명의 부상자, 3천억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남긴 대형 참극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다. 부실공사의 끔찍한 최후를 보여준 삼풍백화점. 그 후 건물 기피 현상은 아파트까지 이어져 대림은 건설 원칙을 더 강화한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대림 같은 경우는 감리들이 와가지고 지적당하는 게 많으면은 우리가 싫어거든. 근데 결국은 지적당해야 집이 잘 되는 거거든. 튼튼하게 꼼꼼하게 다시 해라는 소리는 감리가 안 되니까는 다시 해라는 소리거든. 그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학군 프리미엄은 더욱 강해졌다. 사교육 1번지로 손꼽히는 강남권. 이곳에 위치한 8학군은 귀족 학군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자식을 8학군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교육을 위해서라도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 시대.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1998년 분양가 자유화 실시로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아파트가 생겨난다. 우리나라는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시장이었어요. 워낙에 짓기만 하면 팔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늘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남들 아파트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건설업체와는 차별화된 대림만의 특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고민이 거듭된다. 그 결과 기존 아파트 이름에 붙는 건설사 이름 대신 아파트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낸다. 2000년을 열면서 편한 세상을 경험하라는 의미의 이 편한 세상을 분양. 국내 최초 브랜드 아파트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 삼성 레미안, GS자이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지만 진심이 짓는다는 주거 철학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반인들한테 쉽게 불려지고 오래 기억되는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름도 부르기도 좋지만 당시 IT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어 E자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가는 이름이 되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그 건설회사의 이미지가
뒷받침돼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죠. 국내 최장수 건설 기업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함께한 기업.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직원들과 현장을 지켰던 이재준 회장. 중동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연 건설 외계.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쌓은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다.